자, 어제였죠?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리고 저희도 청영이랑 한영이 얘기했었던, 그래도 좀 유력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던 제시마치 감독이, 뭐, 불발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다시 이제 또 협회 쪽에서는 뭐 완전 불발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제 이제 그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빡친 영상 찍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협회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유력했는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진짜 다 나가려 됐는지, 아직 저희가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뭐 저희가 르나르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령탑 이제 후보 네. 올랐지만 뭐 그때 뭐 줌미팅을 하냐 마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고 예. 뭐 일정상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건 이제 또 청경이 이제 취재를 또 맞아요.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소스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딱 르나르 케이스처럼 이제 풀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기 얘기 다르고 여기 얘기 좀 다르고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또 따로 이제 들은 뭐 그런 것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청영도 지금 저희가 뭐 만약에 이게 확실했으면 청영이랑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청영도 지금 더 알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엄청나게 진전된 상태였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런 것까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완전 끝났느냐?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여러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청희형이 좀더 취재를 하고 환희형도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또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 소개를 드리는 것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시마치 감독이 축구협회 유력한 사령탑 후보였던 건 맞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보면 4월 2일 날 5차 회의를 네. 통해서 국내 4명, 그리고 해외 7명, 11명 후보를 추렸고 마치 감독도 마찬가지로 이제 줌 인터뷰.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줌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추린 다음에 이제 심층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8일 런던에서 직접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4월 30일에 6차 회의가 끝나고 제시마치 감독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협회 측이랑 제시마치 측이랑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을 거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잘 맞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뭐 연봉이나 이런 문제가 제약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바로는 어린이날 그 연휴 전후로 마치 감독이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이제 네. 고사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연봉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니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감독하는 시절에는 한 350만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환율로 치면 약한 60억 정도의 연봉을 수령을 했다고 아마 하더라고요. 어제 라이브에서 준영 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 협회가 지금 돈 문제를 좀 겪고 있다. 주원이 형도 나름의 좀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걸 아마, 대단한데요? 주은이 형의 나름의 소스? 좀 생겼어, 최근에. 예, 들어보니까, 아주 뭐, 핫바지 소스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도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짜증나는 건 맞는 게, 제시마치가 진짜 어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거 반복인데, 잘 모르는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돈 문제, 연봉 문제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뭐가 짜증나냐? 위약금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그런 게 짜증나요.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선임을 한 다음에 이상한 사람에게 그큰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 왜냐면 그리고 협회가 그 이제 천안에 축구센터를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은행 대출도 받고 있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상황이 뭔가 여유로우니까 우리 네. 그냥 굉장히 뭐 다방면으로 열고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렇지. 언제나 저것 때문에 쫓기는 그 그림을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요즘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누구 감독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몽규 회장이나 나가세요. 뭐 임기는 다 채울 거로 보이니까 이게 좀 되게 그 돌아오지 않는 그 그냥 외침 같은데 그치. 이런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팬들도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공통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 여론이 되게 안 좋잖아. 근데 우리가 디테일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해왔었던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이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아시안컵 탈락했고 올림픽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연타로 따닥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과 1년 전 우리에게 이제 2년이 됐죠? 2년 전 우리에게 카타르는 기회의 땅이고 성공의 맞아요. 땅이었는데 지난도 아니죠. 이제 뭐 1월? 네. 지난해도 아니에요. 이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실패를 겪었고 그리고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는 떨어지면서 아예 올림픽을 못 가버리니까 반년이 안 되는 기간 사이에
대한민국 축구의 되게 메이저 대회 그리고 우리도 그거 위주로 올해를 준비했었는데 그쵸. 그게 땅땅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시 마치 감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좀 뭐 불발이 됐다. 지금 나오는 뉴스론이.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좀 핫했었던 게 귀네슈 감독. 귀네슈 감독이죠. 그러니까 귀네슈 감독도 이 뭐 사실 이분은 한국 축구에 대한 물론 이제 예전에 있긴 했지만 한국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잘 알죠. 예, 많은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귀네슈 감독이랑 같이 했었던 당시 선수 현 지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한국식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며칠 전에 튀르키예 언론 쪽에서 귀네슈 감독이 베시탁스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베시탁스가 상황이 좀 안 좋거든요.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뭐 트라브존스포르, 마샤시에이르 이런 팀들하고 사실 이제 우승 경쟁이랑 선두권 경쟁을 하는데 지금 5위고 컵대회 결승이 갔긴 해요. 네. 그래서 트라브존스포르랑 결승을 앞두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 리그 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여러 가지 후보군을 놓고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누리사이 만났다는 얘기 있었고 지금 안탈리아스포르의 세르겐 얄친 감독 이제 만났었다 네. 뭐 전화 통화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베시타스가 귀네슈 감독을 이번에 이제 처음에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1516, 1617 시즌에 리그 우승을 기념을 시켰고 근데 22년 10월에 다시 부임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유럽대학교 진출권 따고 23년 10월에 약간 자진사임 형식으로 물러왔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귀네슈 감독과 베시타스 측이 다시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쨌든 곧 있으면 북중미 이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또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6월 6일 날 한 경기가 네. 있고 6월 10일에 한 경기가 있는데 이 5, 6차전 소화할 때까지 정식 감독 선임을 뭐 자칫 잘못하면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저는 이 2차 예선을 역시 임시체제로 치르는 것도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예, 중요한 건 3차 예선이야. 근데 뭐가 이제 불안한 거냐면 이 기간을 잘 써서 우리가 원하는 감독이 올 수 있다면 그게 전제가 되면 감독이 없이 임시체제로 6월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조건부로 괜찮다는 거지. 아, 그렇지. 그런 감독 선임의 어떤 과정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환희 형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최근에 4 플러스 2 하면서 세아브라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카사스 이라크 감독이었던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스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될 만한 확실한 뉴스였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되게 다 부정적이잖아. 누가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청형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안 될 것 같다. 지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가 없어. 이런 상황이면 6월에 임시체제로 보낼 수 있는 임시체제로 가는 것도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시체제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전제는 감독 선임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믿음을 주고 확신이 있어야. 근데 그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팬들도 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네, 당연하죠. 저는 이제 사실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선임이 빠를지 전북 감독 선임이 빠를지. 전북도 진짜 좀 늦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늦어져요. 어제 이제 역전패했거든요. 네. 물론 한명 퇴장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장 이 또 서포터랑 예, 직접 예, 예. 가가지고 대화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임을 하고 있고 뭐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감독 선임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가볍게 데려올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전북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함부로 감독 선임할 생각이 없어서 그에 합당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거라면 사실 이거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면 사실 이거는 좀 기다려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리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또 클럽팀이랑 약간 종류가 다르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대표팀 이슈가 이게 끝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축구를 보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되게 높다고 봐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 감독이 공석인 거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떠났을 네. 때는 이건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예, 그냥 예. 와 좋은 기억이다 우리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좀 그런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A대표팀 실패하고 연령별 대표팀 실패했는데 이렇게 감독 선임에 있어서 난항을 계속 겪고 있으면 이거는 사실 내가 사람인지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시간 수시간 뒤에 히든풋볼을 할 때 환희 형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청희 형도 지금 나름대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좋은 소식이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소식이 없어. 뭐 저희가 막, 와, 축하합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예,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월요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